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9% 정도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동안 국민들께서 의료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보도된 바 뭐 대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국민들이 이런 조금 불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는 병원 노동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의사들의 폭언폭행 갑질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게 된다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라든지 성폭력, 인권 침해, 의료사고 책임 소재 파악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힘들겠지만 의원님,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같은 이런 의료 전문인들한테 나타나는 길, 또 거기서 수술이라는 고도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게 어떤 부담이 없겠는지 하는 게 있어서요. 우선 가장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우선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을 뭐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들이 그 동선이 체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선 좀 불신을 건네는 것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워낙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거기서 주고받는 뭐 이렇게 대화를 녹음하는 이런 경우는 있던데 아직까지 녹화인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환자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7년이나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병원에 그 수술실에 CCTV를 그 의무 설치한다라면은 사실은 환자들 동의 절차 당연히 밟아야겠죠. 그리고 영상 자료 유출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병원에는 여러 입구나 근처에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동조합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거대로 좀 더 투명하게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전 책임 있게 이 체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에 한 파트인 의사 선생님들이 또 워낙 또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 재난을 이렇게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어제 보건의료 노조가 9월 총파업을 결의했는데요. 핵심 요구가 PA 간호사 문제 해결인데, 그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그 가면을 쓴 간호사 PA 간호사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야만 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그 PA 간호사가 1만 명 이상이 지금 불법적으로 그 의료 행위를 하고 있고 실태 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파악도 안 되는데,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또 의료 선진국처럼 팀 기반 진료 체계를 만들어서 의사 진료 그런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유임해서 전문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 통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PA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의견들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까지 그 PA 선생님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보건의료 발전계획 발표 예정이신데 이 안에 저는 의대정원 확대라든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정책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그런 말씀 드리면 우리 정부가 그런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이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흔들린 적이 없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의정 협의를 할 때
그때 약속한 부분들도 또 정부로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